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 분과 실행위원회에서 선정된 2021년 협치의제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활짝장터에 대해 발표할 강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고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의제는 일단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2020년에 진행 중인 의제 중에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청년 활짝장터라는 협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더 확대 발전시켜서 협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 중장기적인 협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이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강서 주민들에게 보다 좀더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저희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주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은 물론 청년, 마을 공동체,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로 힘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러한 협치 의제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는 데그 배경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활짝 장터는 그 횟수는 상반기, 하반기 2회씩에서 총 4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6월 당일 중에 금, 토, 해서 2회, 9월 중에 금, 토, 2회 해서 총 4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장터가 진행될 장소로는 몇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곡중앙광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서문화거리로 조성되는 마곡이나 화곡 중에 한곳 또는 저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이전할 개화산 부근 중에서 장소를 선택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장터는 하루 중 운영이 첫 번째는 오프닝 공연을 2시에 시작을 하고요. 공연이 끝나면 장터를 운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2부에 문화 공연을 함으로써 하루의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일단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청년이 그 모집의 80%를 차지하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부스가 20% 해서 100%가 되고 그 부스는 총 30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30개 기업이 한꺼번에 참여를 다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30개 부스가 다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 그리고 일반 기업에게도 그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 및 모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모집은 저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주축이 돼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올해 청년 활짝장터에 참여했던 청년이나 청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홍보는 올해 청년 활짝장터에서도 고생해 주시는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홍보가 첫 번째, 그 다음은 저희 통합지원센터, 강서 방송, 까치뉴스, 현수막, 또 지하철, 또는 각종 SNS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협치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만 강서구만의 특징을 가진, 색깔을 가진, 문화를 가진 장터가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이 협치 의제는 선정을 위한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제에 꼭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강서만의 문화가 녹아있는 멋진 장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